저 어머니, 이렇게 나란히 누워있으니까 이 땅도 따뜻합니까? 이젠 정 붙이고 살겠어요? 난 반평생을 넘게 살았는데도 왜 이 땅이 아직도 이렇게 춥고 낯선지. 아내들 나이 먹을수록 초연해지기는커녕 더 쓸쓸해지네요, 해주 어머니. 그냥 이렇게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싶어서 같이 오겠다는 애들도 떼놓고 혼자 왔어요, 저. 해주 어머니, 거기서도 혹 애들 걱정만 하시는 거 아니시죠? 돌아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대체
그냥 무거운가 보해. 아, 힘 좋은 사내가 뭐 하고 있나? 좀 도와드리지 않고 가만 보게나. 까딱 잘못했으면 독진할 뻔했잖아요.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참어. 아주머니 주십시오. 아, 제가 들고 가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손 대지 말고 어서 가요. 이거 좀 이거. 왜들 들으시는 겐가? 관습이야. 제사 떡시르는 한번 머리에 인 사람이 장승학까지 그대로 가야 하네. 도중에 땅에 내려놓거나 다른 이가 옮겨버리면 큰일이 나니까. 무슨 큰일? 마을 사람들 간에 싸움이 생긴다지 아마. 미신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몇백 년 내려온 관습일세. 동제를 지내고 있어. 매년 지내는 제사라서. 뻣뻣한 나무 인형의 제사라? 허허! 거기는 손대지 마시오. 조생긴,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언덕이 지나치시오. 이 제사는 수백 년 동안 내려 마을의 중대사입니다. 별다른 위법사항이 없는 한 관에서 방해를 할 수 없어. 말 한번 잘하는 거.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판단하는 거지? 오하오니, 뭐 좀 배운 게 있다고 나서는 모양인데. 헌병대에 한번 가봐야 그 기둥이 담으겠어. 그 순사놈한테 더 못돼 들고 무력하게 당한 거 따지고 보면 만에 하나. 내 이력에 행위 오점이나 생기지 않을까 그러고 있었던 것 같소. 대체 판검사가 뭐라고? 상규 씨가 판검사 되는 거, 그건 상규 씨 부모님들 희망이에요. 그뿐인가요? 어디? 그건 상규 씨나 똑같은 처지에 있는 농민들 꿈이에요. 아시잖아요. 하지만 장승처럼 세월을 참아내는 것도 나름이지. 놈들 하는 짓거리 무력하게 보면서 학문을 해야 하는 건지. 자꾸 내 자신이 부끄럽고 비겁하게 느껴지는 게. 뭐 하는 게요? 보세요, 저 꽃. 뿌리가 뽑히면 살아남지 못해요. 한순간 오욕을 참지 못해 죽고 나면 그거야말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상규 씨. 상규 씨가 무너지면 여기 있는 분들
다 무너져요. 웬일인지 남향이 눈, 당신 눈이 젤로 두려웠어. 날 자기 보신에나 연연하는 그런 비겁한 놈으로 볼까봐. 솔직한 심정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상규 씨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그 옆에 있을 거예요, 저. 고맙소. 시험에 합격하면 어른께 정식으로 청혼하리다. 아버님, 약 다려드렸어? 예, 겁보다 큰일 났어요, 아가씨. 주인 어른께서 여태 찾으셨어요. 잠들었다고 말씀드려. 밤늦게 어디 쏘다니는 게냐? 이리 들어오너라. 역시 시골의 밤은 정취가 있군. 그래, 자네 덕분에 좋은 구경했네, 경성 촌놈이. 자자고 내일 첫 차로 경성에 올라가야지 하는가. 손님은? 여기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검료는 불령 선인들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하네. 깔핏하면 순사들이 찾아와서 손을 벌려서 말이야. 총기관리법에 저촉 안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야지. 법이라면 자네 아닌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믿고 가게를 맡기지. 아이고, 학교 가야지. 아닙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어서 가보게, 어서. 가게는 내가 올 테니. 감사합니다. 그럼... 당신, 이 마스의 상점 주인 맞아요? 또 그 잔소리라면 그만해도 오며. 좀 주인처럼 굴 수 없어요? 조생진 주제에 낮잠은 허여멀거는 게. 안 그래도 마스의 당신 이마에 주인 이렇게 써붙여도 믿을까 말까인데.
대체 저 조선직한테 혓바닥에 꿀처럼 따르르 달려붙은 이유가 뭐예요? 상규군은 지난번 조선에서도 처음 실시한 고등문관 시험에 아슬아슬하게 낙방한 소재. 다음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합격하게 도와줘야 한다고. 점점. 합격만 되면 양자로 들어앉힐 건데 슬슬 미끼를 던져놔야지 않나. 조선증을 양자로 들어앉힌다는 소리예요, 지금? 내 양자가 판검사가 돼봐. 그땐 경찰서장도 이 맛의 상점을 직접 대지 못할걸. 엄마 노릇 할 수 있겠나? 내가 상규군 엄마... 어까상까스. 아, 징그러. 안녕하세요. 아, 저 성 선생님. 되게 가시는 길 아니세요? 저 댁까지 모셔다 드릴. 아, 아니에요. 저 일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윤상규! 총포상 열차를 넘겨줘. 안 되겠네. 자네한텐 피해가지 않도록 하겠어. 나에게 닥칠 피해 때문이 아니야. 총을 빼돌려서 뭘 어쩌자는 겐가? 기껏 총포성에 총 몇 자루 가지고 헌병대와 전쟁을 하자 참인가? 자네가 염려할 바가 아니야. 나도 염려할 권리가 있네. 힘으로 맞선다고 조선이 독립될 것 같은가? 가당치도 않은 일이야. 동족의 희생만 부르게 될 뿐이야. 그만 들떠. 그럼 어떻게 해야 동족의 희생을 없애지? 자네처럼 고등문관 시험 준비만 하면 된다 이건가? 그게 옳은 길일 수도 있네. 집어쳐! 이 반쪽짜리 외놈 새끼. 쩌쑤! 조선 독립을 얘기하자는 자들이 기껏 한다는 일이 동족을 패는 일인가? 자네들같이 분별력 없는 친구들한테 내도 총포장 열쇠를 넘겨둘 수 없네. 자네들은 피를 부를 뿐이야! 뭐야 이 침입하노? 망고, 망고 좋대! 자네가 우리한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 내 부정하진 않겠네. 하지만 세세한 일까지 보고할 의무는 없어. 왜? 친일파 고관 대작의 아들이라서 못 믿겠는가? 자네를 의심하는 건 아닐세. 물론 자네 상황이 그런 요소가 없는 건 아니야. 하지만 꼭 그래서만은 아닐세. 사실 자네는 우리와 행동을 같이 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 그래.
친일파 아버지의 죄를 갚는 양 돈 몇 푼을 던져줄 뿐이지. 내 얘긴 그게 됐어. 사실이 그러니까. 자네들이 원하는 게 뭔가? 총인가? 총기상 자체인가? 만일의 사태가 되기에 총을 준비해드렸을세. 동족을 위해 일한다는 자네들이 윤상규에게 열쇠를 내놓으라면 정작 윤상규는 어찌 되겠나? 꼼짝없이 범인으로 몰릴 텐데 한 사람쯤 어찌 되는 건 상관없다는 겐가? 자네들은 나 아니다 하면 끝이고 정의해야겠다면 한 사람도 피해보지 않게끔 하라 이 말세. 용이 주도하고 완벽하게. 자네들이 할 수 없다면 내가 하지. 그 동경유학하고 돌아왔더니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날 보고 탈라쳤다고 해서 아주 사람 병구스러워 죽을 정도예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냐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주색이다 잡기다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딱 끊었느냐며 하나같이 놀랍디다. 그러고 보니까 나도 내가 신통해서 이 하루 날 잡아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딴 게 아니었습니다. 그 있잖수 강천수 학교 성남연 선생 그 여자를 보고부터 그렇게 넘겼어 내가. 아 뭐 그건 그렇고 내가 오늘 여기 온 건 그 윤 씨한테 한마디 할 얘기가 있어서 왔는데. 아니야 뭐 그렇다고 소출 얘기니 빈 얘기 하자고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 경성법전 다닌다는 아들 단속 잘